5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이성훈 과장 오늘 중립, 그리고 서민성 팀장 하락, 윤정식 부장 상승, 이창환 차장 상승, 이상경 팀장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엇갈리고 있네요. 시장을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프라 관련 주식, 건설주, 소비 관련 주, 반도체 기술주, 원전 관련 주, 종목들의 관심도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우리 시장의 특징이겠죠. 자, 이 가운데에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훈 과장, 그리고 ISIC의 서민석 수석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훈 과장님, 오늘 시장 좀 중립으로 보시면서 친환경 인프라 관련주에 주목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우선 외국인들 순매수 랠리가 좀 이어지면서 뭐 금리나 또 여러 환율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외국인들 순매수가 들어올 수만한 지금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종목들을 이제 고를 때 봤을 때도 우선 모멘텀이 살아있는 어떤 부분은 종목별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산업이나 업종으로 접근하려면은 이 글로벌 어떤 이벤트에 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뭐 바이든 정부의 이 경기 부양안에 따라서 우선 인프라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여기에 반해서 이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올해 1분기 때 미국과 유럽의 판매율을 본다고 하더라도 특히 유럽은 작년 1분기 대비해서 60% 이상 올라가는 판매량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안 좋았었던 어떤 전기차에 대한 투자 심리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요. 이 안에서 가장 큰 부품주라고 할 수 있는 이 신흥 SSD, 그리고 하루는 시스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신흥 SSD 같은 경우에는 이 각형 이 배터리의 캡 애셈블리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폭스바겐의 파워데이 이후에 어떤 각형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평가되면서 우리나라의 파우치형 관련 기업들과 파우치형을 만드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졌지만, 하지만 각형 배터리의 캡 애셈블리를 만드는 신흥 SSD 같은 경우에는 좋은 모습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어떤 냉난방 장치를 만드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번에 이제 미국 한파 때문에 전기차가 고장이 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전기차의 온도를 조절하는 기업 조절하는 그런 장치나 그런 소재 부품주들이 주목을 많이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열 히터를 지금 만들고 있는 한원 시스템, 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시장점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이 두 기업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서민석 수석 팀장님 처음 인사드리게 될 텐데요. 건설 기자재 관련주들의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일부 종목군들이 이미 또 52주째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네. 앞으로의 이제 건설 기자재 종목들은 이제 단기적인 이제 정치적인 이슈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성으로 이제 다가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예, 팀장님. 오늘 건설 건자재 그리고 부동산 정부 정책 수혜 관련 주식에 주목을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떤 투자 의견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 기자재 종목인데 섹터군인데요. 최근 서울 시장 선거 이슈와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택 공급 관련 정책 발표 등이 이제 건설 기자재 관련 섹터에 긍정적인 수급 유입이 기대되는 시점이고요. 네, 건설주들은 단순하게 이제 정치 관련 테마로 보기보다는 이제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사회적인 숙제적 부동산 가격 안정화 그리고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 문제를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정부 정책 관련 수혜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이성훈 과장은 친환경 인프라 관련주에 주목하자. 서민성 팀장은 여전히 오늘도 정부 정책 관련, 부동산 관련 주식에 주목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